예, 반갑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개껍데기라든가 또 동전이라든가 금은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가 변천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카드라든가 뭐 페이까지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화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1981년 리차드 쿠퍼라는 이 박사가 프라이버시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연구한 부분이 바로 이 암호화폐 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로 이 암호화 화폐의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 기술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화폐 혁명으로 우리 비트코인이 시작했다면 금융 혁명으로 우리가 이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논문으로 해서 9장의 논문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피어 투 피어, 개인과 개인 대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우리 화폐, 금융뿐만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특히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또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또 선거 시스템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꽃을 피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 에코 시스템이 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 비타, 원 보야지, 또원 포렉스, 그다음에 줄 쉐이커, 원 아카데미, 또원 체리티 이렇게 6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 에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 에코 시스템의 회사의 본사는 우리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사무소는 이제 불가리아 크립토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ON이 원인데요. 달러의 원과 1달러의 원과 동일하고요. 또 우리 원이라고 하죠. 우리 원화를. 그런데 이제 CBDC를 BIS와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해서 준비하고 내년에는 10만 명이 우리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그러한 으뜸원 할 때, 으뜸 디지털 이 CBDC를 만든다는 뜻에서 지금 으뜸원 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원어이 디지털 화폐를 내걸고 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원은 KYC, Know Your Customer 해서 우리가 신원 인증, 우리가 은행 가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듯이 우리 KYC는 원은 반드시 이 신분증과 주소 증명 우리는 이제 여권과 영문 초본을 등록하게 되는데 KYC를 기준으로 해서 원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강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테더, USDT죠. 그다음에 USDC,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들이 한 200여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 우리 원도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BDC. CBDC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디지털 법정화폐가 바로 CBDC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STO. 우리가 이제 이 코인들은 대부분 증권형 토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증권형 토큰은
상장 폐지가 거의 다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STO는 이제 어떤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STO를 발행하기 때문에 좀더 이제 증권 제도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STO가 이제 증권형 토큰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파이와 디파이인데요. 시파이는 중앙화 금융이라고 볼수 있고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파이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또 시파이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원은 시파이 기능과 디파이 기능, 폴리곤에서 이제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파이와 디파이 기능을 다 같이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미카는 마켓 인 크립토 아셋인데 이게 바로 유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유럽에 뭐냐면은 뭔가요? 유럽에 우리가 유럽에 이제 이 암호자산 이 시장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3년 6월 9일날 관보에 게시됐고, 그리고 20일 후인 6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은 2024년 우리가 2024년 6월 30일날 우리 원이 미카법에 의해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미카법에 의해서 전자화폐 토큰으로 원이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토큰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이 법화로 이제 법의 통과로 인해서 나오는 법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막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젤쉐이커, 우리 이제 쇼핑몰이죠. 우리 이제 쇼핑몰인데, 우리가, 안 먹네요. 자, 이렇게 이제 폴리곤 이게 지금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딜쉐이커. 자, 우리 딜쉐이커는 이제 쇼핑몰인데 우리 딜쉐이커가 우리한테는 이 어떤 원을 쓸수 있는 그러한 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딜쉐이커는 지금 DSP 우리 딜쉐이커에 풀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인들이 우리 물건을 팔고 원 받은 것에 원을 원의 일부를 USDT로 이 환전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금융 시스템이 탑재되는 그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폴리곤은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이더리움 ERC20의 이 확장 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모든 장부가 폴리곤에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OES, 우리 폴리곤에서는 OES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OES는 토큰으로 표시할 때 OES라는 이 심볼을 쓰게 됩니다. 자, 유니스왑이 있는데 우리가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DEX 거래소죠. 그래서 유니스왑에서 USDT와 OES가 스왑이 되는 그 거래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메타마스크는 USDT와 우리 이
OES를 한 쌍으로 해서 우리 유니스왑에 연동시키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마스크는 앞으로 중요한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전자지갑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덱스 거래소인데 우리가 식스 거래소와 달리 덱스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거래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유니스왑이라는 덱스 거래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보시면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스 거래소도 있는데요.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 우리 업비트라든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식스 거래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마켓캡에 이제 등재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코인마켓캡에 우리 유니스왑에서 거래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 데이터가 코인마켓캡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코 터미널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이머니 토큰은 이제 전자화폐 토큰이죠. 그래서 미카법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CBDC와 이제 전자화폐 토큰, CBDC와 전자화폐 또 CBDC와 이머니 토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용어가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라는 것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우리 삼성페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날로그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라고 하면 이머니 토큰, 전자화폐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 하에 우리가 암호 화폐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전자화폐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세 가지 안을 가져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라는 뭐냐면은 자. 자, 이라는 우리가 EU에서 선택을 받는 겁니다. EU의 디지털 유로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면 사실 여섯 번째의 준비 통화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하는 시장의 선택을 받는 건데 바로 우리가 유니스왑에서 이 USDT와 우리 OES가 이제 스왑이 되는 이런 어떤 이 덱스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화는 우리 딜쉐이커를 우리가 이제 원 비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딜쉐이커에 탑재돼서 이제 회계 장부를 만들어서 IPO를 재상장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